자, 이거 말을 못하겠다. 다시 할게. 아, 뭐라고 얘기해. Stop drugs, yo. Yeah, this is all we got. 그래서 그 DJ를 따라서 문나이트 아래쪽에 길 건너편에 주택가로 갔어요. 무슨 얘기를 하는지, 도대체 나한테 뭘 권하는지 솔직히 궁금도 했고,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한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같이 해보지 않겠냐,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게 제가 처음 사건이 터졌던 대였었어요.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꼬드기는데, 뭐 이걸 하면 노래도 잘 부르게 되고 음악도 잘하게 되고, 그걸로 이제 과거에 이제 선배들 이름을 대면서 이거 해서 노래 늘어갖고 잘한 거다,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었죠.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,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부분이 그 나쁜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죠. 계속 거절을 했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정 안 되겠는지, 그럼 도대체 너 네가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니?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? 이걸 하게 되면 네가 그걸 다 이룰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,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최대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나한테 이런 걸 더 이상 권하지 않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순간적으로 얄팍한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,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나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.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야 가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. 같이 이거 네가 피고 엄마 생각을 계속 집중하면 엄마도 보여. 또 이거 진짜 이건 굉장한 거야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한쪽에서는 야 진짜 별 웃긴 소리를 다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, 한편에서는 아, 이 사람 말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혹시도 그리워 어린 시절이. 설마 아 진짜 이걸 피면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 보일 수 있다는 말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더 커지면서, 그럼 줘봐요 하고 내가 그거를 피게 됐어. 와, 뭐 엄마는 뭐 보이지도 않았고,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얘기한 뭐 음악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어떤 그런 기분을 경험을 했고, 뭐 기분이 좋냐 뭐하냐 나한테 막 물어보면서 이제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. 내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거를 거절하기 위해서 엄마를 보고 싶다가 했던 그런 내 마음과 그런 내 말은 아예 잊어버리고, 이거에 대한 어떤 몽롱함에 빠져서 그거를 내가 즐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. 안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엄청 친한 사람처럼 막 뭐 깔깔거리고 웃고 얘기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. 하여튼 뭐 그러고선 그 사람을 좀 여러 차례 만나서, 뭐 물론 만날 때마다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권하고 또 나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어요. 그때 나이가 19살. 그때 이제 내가 한참 슬픈 마네킹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고 토끼춤으로 인기를 얻어갖고 야한 여자 데뷔 이후에 슬픈 마네킹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. 광고 모델도 하고 공연, 방송 스케줄이 많아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. 이제 그 차서 주니어의 부산 매장 오픈 기념 패션쇼장에 모델 겸 초대 가수로 이제 가게 된 거지. 그때 이제 내 기억으로는 서면이었던 것 같아. 서면 무슨 광장 큰 길, 명동길처럼 큰 길에 그 특설 무대를 해놓고 거기서 패션쇼를 하면서 이제 내가 특별 가수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, 그 서면 거리가 사람이 지나다닐 틈
틈도 없을 정도로 그 무대 주변으로 사람이 꽉 차 있을 때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고 뭐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서 저를 잡아가려고 형사들이 이제 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들었던 거야. 근데 거기 이제 모였던 관객들이 그 형사라고 생각을 안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형사들을 삥 둘러갖고 무대 쪽으로 못 오게 막은 거예요. 어떤 상황인지는 처음에 몰랐어. 어느 정도 인지가 안 돼. 인지가 아예 안 됐어. 전혀. 왜냐면은 한참 한동안 그 사람하고 그걸 같이 하면서 어울리다가 이제 좀 지나서 내가 그걸 안 했거든.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터진 거기 때문에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뭐 눈치를 못 챘던 거지.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. 그게 이제 옛날에 한 것도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잡혀간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아. 인간 바보지. 사실 무대를 다 끝내고 무대 뒤에서 얘기해도 가는 상황이었지만 뭐 이분들이 뭐가 급했는지 이 휘나레가 끝나기도 전에 아무튼 제가 잡혀가는 상황이 왔죠. 그래서 와 거기서 이제 수갑을 차고 그 형사님들 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아 그 진짜 그 네다섯 시간 동안 차에서 수갑을 차고 가면서 휴게실을 들리는데 수갑을 안 벗겨주더라고.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는 되게 수치스러웠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를 진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 어린 나이였고 좀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게 그때가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계속 들면서 연행이 됐었죠. 경찰서에 딱 도착을 해갖고 딱 조사실을 딱 갔는데 그 나한테 그 준 그 DJ가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거야. 조사실에서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전과가 12범이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딱 들더라고.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. 그리고 뭐 내가 뭐 처음이니까 준 사람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를 또 왈부왈부 하기가 뭐 그만큼 간도 크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앉혀갖고 물어보는데 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다 인정을 했죠.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잡히면서 저랑 이제 함께 했다고 경찰에 이제 진술을 했었던 거더라고요. 뭐 어쨌든 연예인이고 뭐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뭐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걸 권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연예인들이나 사람들한테 그걸 권하는 사람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사람한테 많이 내가 끌려다녔지. 좀 조종을 당했다고 봐야지. 나도 그거에 이제 맛을 들여놓으니까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.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. 그리고 너무 진짜 신기한 거 있지. 얘가 잡혔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잡혔냐면 이수만 선임이 날 줬던 건데 위에 멘트멘트인데 전에 한번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옷이 젖었다 그래갖고 옷 좀 빌려달라 그래갖고 잠깐 빌려줬었어요 옷을. 근데 그 옷을 입고 잡힌 거야 이 사람. 그러니까 난 이거를 이수만 선생님이 나 면회 왔을 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거 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막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준 건 아니거든. 근데 그걸 입고 하필이면 왜 그걸 입고 잡히냐고.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나 지금. 그때 이수만 선생님이 말은 안 하셨지만 분명히 본인이 날 준 옷인 걸 알잖아요. 왜냐면 내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입으셨던 옷인데 나한테 물려주신 걸로 기억하거든. 나도 아주 나쁜 놈이지.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. 가야 되는데 이수만 선생님이 면회를 온 거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처음
이자 마지막으로 제 그 이후에도 좀 몇 번 사고가 있었잖아요.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면회를 왔던 거야.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할 얘기가 없더라고.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뭐 잠깐 미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. 왜냐하면 너 조금만 이제 고생하면 1등을 고지를 눈앞에 두고 지금 네가 이렇게 사고를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니. 진짜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어쨌든 건강 잘 챙기고 반성 좀 많이 해라 하시더라고. 아버지는 오셨다 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참 음악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뒤지고 벗고 난리를 치더니 꼴값을 떠는구나 네가. 네 얘기 딱 한마디 하셨어. 아버지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고를 친 분들이 좀 꽤 있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게 음악을 네가 음악한답시고 꼴값 떠는구나라는 말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같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아버지 눈에는. 그래서 그 얘기 딱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. 제값 잘 치우 제값 다 치르고 나오라고. 그럼 뭐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안 오셨지. 와 처음에 유치장을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서 도시락을 주는데 진짜 꽁보리밥에 단무지 몇 개가 다야. 근데 그거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하, 너무 이게 자신이 내 자신이 너무 그 한심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 들어 밥 먹을 때 너무 씩씩하게 밥을 잘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물론 죄가 있으니까 잡힌 건데 그냥 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얘네들이. 그 사람의 공범들이 엄청나게 많았어. 그게 다 그 DJ들이었대. 근데 그 밥 먹으면서 막 떠들고 웃고 이러는 걸 보는데 와 진짜 막 화가 엄청 나더라고. 엄청 나는데 서글프고 내 자신도 한심스럽고 근데 또 막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알아보더라고. 알아보고 또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고. 근데 뭐 물론 이제 유치장은 경찰들이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노래 부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너무나 생소하고 쇼킹한 장소였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.